다이어트 효과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몸속에 AMPK 효소가 얼마나 활발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영양 성분이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배에 붙을지 아니면 연소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핑거루트의 판도라틴 성분이 AMPK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지방이 형성되는 것도 억제하고 쌓이는 것도 억제하고 생성된 지방을 분해해버립니다. 지방세포 속의 지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지방세포 크기가 줄고 우리 체형이 다시 보기 좋게 될겠죠. 또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핑거루트 추출물을 섭취하게 해봤는데요. 12주가 지난 뒤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체중, 체지방률,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 모두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핑거루트나 몸속 지방한테는 얘네 둘이 거의 천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핑거루트의 다이어트 효과에는 좀 특별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보통 여러분들이 음식을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도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핑거루트의 판도라틴 성분은 지방은 줄여주지만 근육량은 늘려주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비만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는 핑거루트 추출 분말을 먹이고 운동을 시켜봤고 그랬더니 핑거루트를 섭취한 G그룹은 운동량도 훨씬 더 높았고 근육량도 더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핑거루트가 이런 뭐 다이어트 효과 말고 혹시 또 더 몸에 좋은 것들이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잠시만요. 진짜 하고 싶은 사진이죠. 이정우 씨. 지난주에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난 처음 보는 건데. 제작진 누나들 저 마음에 안 들죠? 많이 왜 그중에 하필 또 내 사진인가? 네.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일반적으로 살이 빠지는 건 좋은데 얼굴도 어떻고 그래요? 갑자기 늙는다 그러잖아요. 천농처럼. 그렇죠. 네.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면 괜찮지 않나요? 뭐. 살이 쭉 빠진 얼굴 이렇게. 그래도 뭐 조영동 봐주면 몸은 20대인데 얼굴은 60대.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한 부작용으로 가장 큰 게 뭐냐면 저렇게 피부가 축 하고 처지는 거죠. 이거 네. 왜냐하면은 몸이 확 체중이 빠지면서 몸속에 있는 콜라겐 성분도 같이 빠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 판도라틴이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판도라틴은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의 분해를 막고요. 또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는 효소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방은 빼면서 피부의 탄력은 유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